지금 그러면은 서울 올라와서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 때문에 서울 올라온 거예요? 일 때문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 전에 일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전에는 상담 쪽 했어요. 상담.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이제 직업을 바꾼 거예요? 네. 지금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만족을 해요? 네, 좋아요. 이게 가만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좀 많이 움직이고 활동이 좀 필요, 이런 게좀 같이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맞지.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이 집이 지금 들어오신 어른들이 진짜 흥이 다들 많아요. 흥이 다들 많고 진짜 먹고 놀자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안이다 그래요. 근데 양쪽 집안이 다 그래요. 보고 있으면은 한쪽이 좀 처지고 한쪽은 좀 텐션이 높고 이런 부분보다 좀이 균형들이 맞아요. 양쪽 집안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부모님 사이는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티격태격 하셨는데 요즘엔 되게 요즘은 좋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두분다 거의 이제 연세 드시면서 포기하신 건가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한번 바람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딱 그랬고 그 뒤로는 오히려 조금 더 사이가 좀 좋아지셨어요. 나아지셨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좋아졌어요. 여기는 부부가 사실은 같이 한 공간에 있기 힘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 사이가 괜찮은지를 물어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좀 나아졌어요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니도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신데 그거를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갇혀서 계셨다가 이거를 이제 내려놓고 나가면서 엄마가 좀 나아지신 것발로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도 네가 길 가면서 살거라 나도 내가 길 가면서 살게 엄마도 이렇게 되시는 것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쪽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먹고 즐기자 놀자가 최씨 집안이 훨씬 더 강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공간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집안의 어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량도 있어. 정말. 그래서 여자가 솔직히 이 집에 시집 가면 고생이야. 개고생. 진짜.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려면은 집안에 가둬두면 안 돼. 근데 본인이 딱 그래. 나를 어디다가 가둬두면은 난 머리에 꽂는다. 딱 그래요. 본인은 갇혀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전에 했었던 일보단 지금 하는 일이 더 맞아요라고 물어봤었던 게 이건 좀 활동성이 좀 있는 일이거든. 그래도 내가 체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좀 밖으로 뿜어내야지 본인은 이게 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가둬놓고 안으로만 쓱 썩혀 놓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미쳐 죽는다 그래.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는 꾸준히 계속 그냥 이쪽 일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여기서 변경을 하거나 이동을 해야 될 일이 혹시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나는 움직이고 좀딴 데로 움직일 것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는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도 지금 알아보고 배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지 지금 않았나. 그래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네. 다른 데로도 좀 움직이고 이런 게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 내 설명을 해줄게요. 내 에너지를 내가 계속 뿜어내지 않으면은 안에서 열이 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에너지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분출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많고 정말 강아지 발바닥에 땀나듯이 돌아다녀도 될 거야. 그래야지만 본인이 굉장히 그쪽에서 이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즐겁고 하는 걸 느낄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최대한 바쁘게,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면은 돈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뛰어다니는 것만큼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전적인 게 좋지는 못해요. 여유가 돌지는 못할 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 지금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뭐 아직 더요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른들이 한 5, 6년 정도는 내가 열심히 내밑말 그대로 내 길을 닦는다라고 생각하고 해봐라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마 너의 가치를 알아주고 너를 빛나게 해줄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는 좀 열심히 한번 이렇게 가봐라라고 하시고 사실은 올해가
분인하고는 좋은 해운년이면서도 그리고 좀 운세가 바뀌는 해다 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여자기는 해도 여성주 발동이라 그래서 원래는 내 운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길을 열고 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지? 이런 부분들에 본인은 조금 실망을 하고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운을 잡고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래서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내후년에 아홉수 일단 잘 넘기고 그 아홉수 잘 넘기고 나서 한 2, 3년 정도만 조금 고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길 열릴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남자 만나지 않았었어요? 많이 만났죠. 응? 근데 딱 끌려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 여태? 얼마나 더 만나볼까? 결혼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20대 아니에요 그거? 제가 30대였고 그 친구가 20대였고 아 그래요? 응. 근데 나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약간 이랬던 거지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연하 좋아? 대화가 더 잘 통하긴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되는 게 그쵸? 저는 편한데 그게 조금 뭐 나이를 떠나서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좀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끊임없이 돌아요. 네, 맞아요. 끊임이 없어. 근데 그중에서 본인도 피곤할 거야. 사람이 끊임없이 돋는 건 사실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곤한 부분인데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 그 안에서 정말 모래알에서 진주 찾기야. 본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 이거 거르고 저거 거르고 얘 치우고 쟤 치우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 모래판은 없네. 그러면은 또 내일 하다가 또 다른 모래판이 또 들어와. 그럼 거기서 또 이거 거르고 저거 거르고 돌멩이 던지고 자갈 던지고 해놓고 나면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건져져. 근데 이것도 길게도 못 가. 또 짧아.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본인 괜찮아. 재밌어. 즐거워. 근데 두세 달 딱 지나면은 흠집도 보이고 깨진 것도 보이고 나사 빠진 것도 보이고 하다 보면은 본인 또 치워야 돼. 이게 지금 반복이다. 지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사주에도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꼬이는 거는 다 꼬이고 들어오는 건 다 들어오고 좋을 때는 본인 그거 다 품고 다 안고 갈라 그러니까 피곤해. 치울 때는 또 한꺼번에 싹 치우니까 외로워. 하나 있으면 하나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 옆구리는 옆구리는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 옆구리가 시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일로 본인은 반을 풀고 사람으로 그 나머지를 풀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평생을 본인은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야지 외로움을 들탈 거다. 어른들이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하는 것에 여유가 생겨버리면은 아마 사람 때문에 미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적인 부분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래요. 시집 늦게 가 차라리. 더 늦게 가. 더 늦게요? 더 늦게 가요. 어차피 본인 30대에 내 짝 못 찾을 거야. 지금 안 그래도 제 아버지가 마흔까지만 데드 타임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우리 맥시멈 조금만 늘리자고. 근데 약간 저도 감정 소모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약간 그렇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까 들면서도 약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들다 보니까 아유 이젠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같이 들지 몰라도 본인도 결국에는 어차피 내 인생이야. 너는 마지막에 결론은 어차피 내 인생이야. 외로워도 내가 외로운 거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고 좌절이 돼도 내가 좌절을 내는 거야. 이 피곤함 어차피 내 몫이야. 본인은 그렇게 결론을 내. 어른들은 그래 그래 차라리 그게 이쁘다 그래. 남 탓 안 하거든 본인은. 맞아요. 저 사람이 미친놈이야. 야, 저 미친놈 잡은 것도 나야. 맞아요. 쟤야, 너 쟤 왜 만나? 그러게. 근데 그거 만난 것도 나야. 누굴 탓할 거야? 맞아요. 내가 골라 집은 게 저건데. 이러니까 본인이 차라리 좀 나은 건데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러다가 본인이 지쳐버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것도 좋은지 모르고 나버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일적인 부분에서 소모를 더 많이 하는 게 좋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하나씩만 좀 주변에 놔봐. 한꺼번에 그걸 다 안고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셔. 근데 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냥 일로 풀어 일로. 최대한 일로 풀고
좋은 거 하나 있잖아.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놀아. 놀아. 즐겨. 우리 애기들 지금 본인 하던 대로 그냥 즐겨. 아,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놀아 그냥. 놀아. 이게 노는데 약간 지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다가 지치니까 그러면은 치우고 또 놀아. 그냥 놀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본인 아직은 노는 게 더 좋아. 누군가의 와이프로 누군가의 뭐 말 그대로 엄마로 뭐 이렇게 있으면은 본인 미쳐. 지금 아직까지는 본인 놀아. 아직 더 놀아 더 놀고 싶어 본인. 언제까지 놀면 될까요? 내가 언제까지 놀아 하면은 그때까지 그냥 놀래요. 더 열심히 놀아보려고요. 어,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인데. 기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응? 기간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있으면. 그러면은 딱 3년만 더 놀아. 감사합니다. 어, 3년만 딱 더 놀아. 왜냐면 어차피 그때까지는 내 주변에 옆구리 차고 들어올 놈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놀아. 지금 노는 것처럼 놀아. 어린 친구도 만나고 동갑내기 친구도 만나고 놀아. 그러다가 가끔 진짜 입맛이 바뀌었다 싶으면 오빠도 한번 만나보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거는 한 달도 못 가겄다야. 어, 맞아. 못 가요. 위로 만나면 한 달도 못 가겄어.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라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 차라리 풀고 마흔 하나 요때부터 한번 움직여라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 전까지는 본인한테 선을 볼래 그러면은 본인 소주 한 두 병 마시고 가도 돼요 이 정도라고. 그만큼 본인한테는 숨 막힌다고. 맞아요. 그 결혼이라는 부분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그 압력에 본인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 본인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어. 항상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잘못돼도 야, 내 선택인데 뭔가 잘못돼도 어차피 내가 결정을 한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손해를 봐도 야, 네 돈 손해보냐 내 돈 손해보지 그냥 이러고 마는 사람인데 딱 그렇게 가둬지는 순간에 본인은 정말 시드는 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차라리 그냥 놀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집 못 갈 사람 아니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때 되면은 본인이 나 이제 한번 정말 청순한 여자처럼 조신한 여자처럼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네가 네 친구들 앞에서 그럴 수도 있어. 제 인생이 되는 거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차라리 즐기고 놀아라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왜냐면 정말 문란하게 놀거나 아니면 정말 못되게 놀거나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냥 진짜 즐기는 거거든.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네 인생 즐기고 내 인생 즐기고 근데 같이 즐기니까 서로 윈윈하고 즐기고 본인은 이런 마인드로 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없어. 나이 차이 뭐 어때서. 감사하네요. 어린 게 뭐 어때서. 뭐 상관없어 그거는. 왜? 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협박해서 걔 만난 거 아니잖아. 전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하던 대로 차라리 조금 더 놀아라 그래. 그거를 못 풀고 차라리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본인은. 분명히 미칠 거거든. 내가 이렇게 뭐하러 살지라는 게. 그럼 결국에는 일하겠다고 밖으로만 계속 돌 거야. 근데 또 본인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한 번에 하지는 않아. 그래도. 근데 건너는 가. 네. 건너간다고. 건너간다고. 누가 보면 여기서 있다가 일로 완성했다. 절로 완성했다. 절로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끝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막 다 걸치고 가진 않는다고. 근데 환승하듯이 간다고. 맞습니다. 갈 곳을 정해놓고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고 본인은. 그래서 텀이 별로 없어. 맞아요. 본인한테 텀이 생기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모래판 다 했으면 다음 모래판까지 잠깐의 텀은 있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 더 놀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알겠죠? 패턴이 일관되네요. 패턴이 일관된 것 같아요. 20대부터 패턴이 일관됐어요. 뭐 어때? 좋지. 그렇게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놀 거 다 놀고 아까 그랬잖아. 그 어느 때가 되면은 친구들 다 모아놓고 본인 그럴 수도 있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마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일은 놓지는 않을 거야. 일을 놓는 순간에 또 다른
나한테 외로움과 또 다른 나한테 적막함이 분명하게 올 거기 때문에 일은 아마 못 놓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쏟아낼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의 에너지를 풀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을 좀 같이 한번 해봐요. 그게 본인한테는 진짜로 좋을 거예요. 체력을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요. 생각보다 본인이 근력이 좀 딸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술로 받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으로만 맞아요. 하려고 해서 몸이 아작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좀 항상 좀, 저는 무리하면서 하거든요. 좀 웃기. 나는 왜 너가 이러고 있다 그럴까 되게 웃기냐. 왜요? 어른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요가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면서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저 좋아해요. 그래요? 네. 난 진짜 그래요. 난 이게 지금 보여지는데 너무 웃긴 거야. 너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거 좀 꾸준히 해라.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몸 스트레칭도 좀 해주면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에너지도 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좀 해봐라 지금 어른들 얘기를 하는데 자세를 보여주고 표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너 노는 모습밖에 지금 안 보여주는데 근데 너는 제일 행복할 때가 놀 때랑 일할 때야. 맞아요. 그래서 하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돈은 어차피 본인은 큰 욕심도 없어. 맞아요. 정말 나는 저 건물 살 거야. 없어요. 아니면 저 건물 사줄 남자를 만날 거야. 본인 이것도 없어. 없어요. 난 저 건물에 한 2층에 전세 정도면 딱 좋겠다. 본인은 요 정도야. 맞아요. 그래서 크게 욕심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행인 거는 나한테 들어오는 복이 있을 때는 그럼 좋겠지. 근데 내가 그 복을 열심히 노력하면 만들 수 있겠지. 그냥 딱 요 정도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 충분히 버티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본인을 가둬놓게 되면은 분명히 머리에 꽃 달 거니까 차라리 놀아라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꽃 단다는 표현이 되게 예전에 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꽃 단다는 진짜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사람한테 정해진 시기라는 건 없어. 결혼 적정기라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에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재밌게 잘 놀고 싶으면 뭐가 맞춰줘야 돼? 체력이 맞춰줘야지.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체력이 맞춰줘야지. 맞아요. 근데 요즘에 체력이 좀 많이 힘들지? 네. 그러니까 운동하래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내 체력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잘 즐겁게 살아라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짝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시겠죠?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나도 즐겁네요. 그냥 즐겁게 전부면 나도 좋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